선수를 결정하는 시간 특선 라이브. 자, 컬투쇼에서 만나볼 수 있는 엄청난 조합이 오늘 드디어 만났습니다. 자, 한 발 또 다시 해줘. 이제 눈물을 거둬. 록발라드의 황제 김정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영광입니다. 새해 첫 스케줄을. 그러니까 새해 첫 특선 라이브에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 메탈계를 뒤흔들 신인 밴드입니다. 체인지. 오셨습니다. 신인 그룹답게 좀 단체 인사 없나요? 단체 인사. 아, 그거 둘 셋 이거요? 예. 체인지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우리 저 그것까지 생각 못했는데. 아, 그러니까 신인그룹이잖아요. 패기 있게 해줘야지. 예, 저희는 각 개인 경력은 합치면 한 150년 되는데 어쨌든 저희는 신인 밴드 체인지입니다. 예. 아,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어떻게 같이 해봐요. 그, 다 같이 마이크 들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체인지예요. 어, 잘 알아주시는데 패기 있네. 어, 왜 이딴 그룹이 만들어졌는지 홍정민 씨께서 예, 한번 인사를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 예, 저는 체인지에서 노래하고 있는 홍정민이고요. 예. 네, 저를 기타를 맡고 있는 임상목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베이스 치고 있는 안경수입니다. 안경수님. 네, 안녕하세요, 기타의 김소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럼의 정용욱입니다. 어떻게 다 만들어진 그룹이에요, 홍정민 씨? 아니, 원래 이렇게 저기 크래쉬 멤버인 우리 정용욱 씨하고 임상목 씨하고 또 디아블로의 기타인 김수환 씨하고 이야. 세 분이서 그 노밴드 스튜디오라고 너튜브 채널을 그러니까 하고 계셨어요. 가요를 이렇게 메탈 네. 버전으로 리메이크하고. 아, 아, 아. 김정민 씨 것도 있어요. 어, 진짜? 저도 슬픈 언약씨 있습니다. 오. 나가다가 너를 내게 주려고. 아, 편곡을 해가지고. 예, 예. 오, 메탈 버전으로. 이제 거기에 이제 베이스 세션을 또 이제 안경순 씨가 하고 저도 이제 그런 이제 피처링으로 참여했다가 나중에 우리끼리 뭐 재밌는 거 좀 그냥 해보자. 해보자 이러다가 그게 진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뮤지 씨가 좀 이분들의 어떤 네. 전력을 그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니 뭐 사실 뭐 메탈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아실 네, 거예요. 뭐 아까 디아블로도 나왔고 지금 또 레이즈본에서 활동한 우리 안경수 씨까지 사실 이 우리나라 밴드계의 역사이시자 살아있는 네, 인물이시죠. 예, 크래쉬 밴드는 1991년에 결성이 됐던 그룹인데 거기서 정용욱 씨하고 임상욱 씨 활동을 하셨었고 디아블로. 많은 분들이 크래쉬 모르는 분들은 저거 설명하면은 그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 리디아. 됐어, 이제 됐어. 거기 보면 이제 그런 가르침은 됐어. 거기 이제 그 연주하고 그렇죠. 중간에 왜 그 크래쉬 보컬인 아는찬 씨가 맞아, 맞아, 같이 왜 바꾸지? 맞아, 맞아. 이게 그게 이제 크래쉬가 아 크래쉬 밴드. 디아블로는 그 게임 디아블로보다 훨씬 더 먼저 결성이 됐습니다. 게임보다 먼저예요, 진짜로. 네, 네 1993년이니까. 네. 어? 그리고 레이지본의 베이시스트 우리 안경순 씨까지 이거 1997년에 결성됐던 그룹이에요. 역사가 엄청난 거죠. 홍경민 씨가 몇 년 데뷔죠? 저는 레이지본하고 같네요. 97년. 이야 대단하네요. 네네. 정민이 형님이 몇 년도 데뷔시죠? 저는 이제 음악적으로는 92년도에 데뷔했고 정식 1집은 이제 그 뒤에 2년 뒤에 나와서 94년도로. 오늘 90년대 특집이네요. 그러네요. 아니, 그래도 여기는 신인팀이 있으니까. 새내기. 새내기. 어, 6166번님께서 혹시 긴머리 두 분 쌍둥이신가요? 라고. 아, 모자 쓰시고 수염까지 같이 그래서 머리도 기르시니까. 아니, 그거는 처음 듣는 얘긴데. 너무 느낌이 보는 라디오 쳐다보시는 분은 어, 또 있네. 이거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씨는 정용욱 씨랑 많이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누구요? 정용욱 씨랑 저 아, 저랑 상무 경이랑 많이 닮았다. 네. 아, 그러네. 근데 머리 기시니까 워낙에 비슷해 보이셨고 두 분이. 그럼 저는 둘을 닮은 건가요? 김수환 씨하고 와 체인지가 이제 새로 결성된 그룹입니다. 신곡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홍보해야죠. 누가 합니까? 아니, 예. 그런 거 맡은 사람이 없어요? 아니 저희가 이렇게 아까 그 인사 이거처럼. 예, 예. 뭐 할 때는 누가 이런 걸 딱히 안 정해놨. 그것까지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형님 아직 활동하실 준비가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아니 저희 신인이다 보니까 준비를 하시고 또 프론트에서 해야지. 예, 그 타이틀곡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게 이제 다이브인이라는 타이틀곡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다이브인. 예, 뭐 그렇게 거창한
그 뭐 풍자 곡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 정치하시는 분들의 네. 어떤 그 서로 이렇게 좀 끌어주고 네. 밀어주고 그런 훈훈한 모습들을 보면서 네. 되게 훈훈하다 네.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그래서 그런 뭐 정치계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좀 서로 막 끌어주고 당겨주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좀 묘사한 그런 곡입니다. 정치를 풍자한 건 아니다. 뭐 저희는 뭐 특별한 정치색이 없기 때문에 네. 신인 밴드가 뭐 그런 게 있겠습니까? 일단은 포커스는 끌어주고 당겨주고. 예, 예. 누가 쓴 곡입니까? 잘 모르신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아직 준비가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밴드 작업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 작사하고 누가 작곡해서 누가 편곡했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좀 같이 밴드 멤버분들이 전원이 예, 기타 분들이 이제 리프라인 이제 만들고 다 아, 멜로디는 누가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멜로디도 그 그러니까 저희가 다 같이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같이 하셨다. 예, 예, 예. 그러면 뭐 저작권 이름이 다 같이 올라갑니까? 뭐 그렇게 예, 예 해야죠. 예. 오, 가사는 그럼 누가 썼어요? 가사도 뭐 같이 뭐 이렇게 제가 집에 지방 갔다 오는 길에 차에서 쓰기도 하고 뭐 상의해서 예. 이걸 이제 우리가 쉽게는 공동 작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 네 글자를 지금 한 1분을 우리가 돌려서 예. 예. 대화를 나누고 있었네요. 지금 조금 더 하셨으면 저희가 눈 감고 손 들으려고 할 뻔했어요. 작사 내가 했다. 누가 더 많이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있잖아요. 장르는 그러면은 역시 메탈입니까? 장르적인 거는 아무래도 장르도 공동작업 멤버분들이 훨씬 정확하게 설명을 하실 것 같아요. 누가 해주시겠어요? 네, 장르는 헤비메탈이고요. 네, 경민이가 들어오면서 헤비메탈 중에서도 살짝 멜로디가 좀 가미된 헤비메탈 정도로 멜로디가 네. 가미된 헤비메탈. 네네. 지금 말씀하신 분은 드러머 정용욱입니다. 정용욱 씨는 이 곡에 어느 정도 지분이 있습니다. 다 똑같이 있습니다. 네, 네. 정확한 엠브레일. 네. 네네. 정용욱 씨가 거의 프로듀서라고 보시면 돼요. 어, 진짜? 예, 예, 예. 아니,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예. 뭐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아니, 이게 전부 다 아니라고 하고 이번에 뮤직비디오를 제가 봤는데 정말 되게 잘 찍었어요. 그거 정용욱 씨가 찍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군요. 아니 그전에는 계속 그러니까, 찍었죠. 아, 영상 작업을 제가 하고 있어갖고 그러니까 준비를 다시 해서 다다음 주에 보시는 걸 그러니까, 그러면 투자는 누가 했어요? 투자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투자자가 있어? 투자 안 했어요? 뭐 뮤직비디오 비용이라든지 이런 제작 비용 아 그건 다 제가 했어요. 정용욱 씨 와 지분이 제일 많으신 분이네. 네. 이제 아셨죠? 저희가 정리해드렸습니다. 정용욱 밴드, 정용욱 JB, JB. 정용욱 밴드, JB 우리. 자, 뭐 아무런 설명보다 이제 노래를 음악을 들어봐야 돼. 네, 좋겠죠. 우리 멤버분들 라이브석으로 이동 한번 부탁드리고요. 예, 예. 아 기대된다. 체인지의 첫 데뷔곡. 그렇죠. 보컬이라 그런데 제일 나중에 나가네요. 연주 다 리얼로 하는 거예요? 네, 리얼로. 대박. 연주를 하시는 분들은 뭐 악기 세팅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저는 마이크만 들면 끝나는. 그래도 가서 목 좀 풀고 그래. 아니 여러분들이 뭐 홍경민 씨께서 여태까지 했었던 음악들이 뭐 유명한 발라드도 있고 댄스곡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락이랑 메탈을 항상 가지고 가셨었어요. 그럼요. 때문에 홍경민 씨는. 예, 이 밴드에서 진짜 본인이 하시는 음악을 한번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자, 체인지란 그룹을 갖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사실은 정용욱 밴드입니다. JB. 자, 컬투쇼 최초로 헤비메탈 라이브를 처음 우리가 아, 그러네. 컬투쇼 18년 동안 헤비메탈 그룹이 라이브를 연주한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직 없어요. 락 밴드는 있지만. 예. 아, 역사상 최초 메탈 라이브입니다. 예. 자, 준비되셨으면 바로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다이브 인. 이제 나의 얘기를 들어봐 느껴봐 지금 중요한 건 그저 멈추지 않는 것 Not
이제 너의 얘기를 들려줘 털어봐 지금 필요한 걸 그저 솔직해지는 걸 씨랑 이 메탈 쪽에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야, 멋있다. 어, 제대로 된 음악을 이제 만났네요. 아, 감사합니다. 예. 야. 음이 어떠셨습니까? 어, 대박입니다. 아, 정말 아, 사실 이 헤비 메탈이 좀 약간 수면 위로 올라올 때가 됐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야 어. 저도 살짝 락 발라드로 그렇지, 그렇지. 살짝 묻어갈 수 있거든요. 예, 예, 예. 잘 될 것 같습니다. 투자를 원하시면 정용욱 씨한테 네, 제가 따로 아. 네, 따로 연락 드릴게요. 아, 조성원 님께서 와, 경민이 형 이런 노래 왜 이제 했어요? 와. 너무 좋아요라고 보내 주셨고요. 사실은 뭐 홍경민 씨가 예전 앨범에서 Into the Fire라는 노래가 아, Into the Fire. 그 노래가 네. 거의 메탈 버전이죠. 그럼요. 예. 네. 너무 잘 어울리는데 윤정원 씨 Into the Fire보다 훨씬 쇠 맛이 나네요. 아, 맵다 매워. 근데 너무 멋있어요. 네. 반응이 너무 좋은데요, 지금. 아, 감사합니다. 예. 와, 문자 좀 하나 형님들 읽어 주시고 이렇게 반응 문자 좀. 어, 박의영 님 대박이네요. 정초부터 헤비메탈 음악이라니. 정초부터. 네. 야, 이거부터 안 좋을 때 나오는. 올 한 해 아주 뻥 뚫릴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정초부터 헤비메탈이라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해야 되나. 아, 4151번님께서 제 차가 경차인데 이거 틀고 달리면 로켓처럼 날 것 같아요. 이 박찬호 씨가는 홍경희 씨가 어, 네. 직접 한번 읽어주시죠. 네, 박찬호님께서 피구왕 통키 갖고 좋네요. 어, 아 이거 너무 인상. 김응성님이 어? 서남용 씨죠? 누구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김수환 씨 보고? 아, 서남용 씨라고. 머리만 길면 서남용이래 그냥. 예. 1029번님 그래서 여당이에요 야당이에요? 정치 풍자인데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아, 그런 거 없습니다. 세금 뛰지는 않고 있다. 있습니다. 예. 최지훈 씨 문자를 우리 투자자님께서 좀 읽어주시죠. 보이십니까? 그 예, 정용욱 아, 데뷔곡 다이브인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인투 더 파이어는 듣는 거죠? 어. 예, 해야죠. 안 그래도 준비를 하셨다면서요? 아, 진짜로요? 홍경민 씨의 노래 체인지 버전으로. 제가 이거 저희가 이거 그
뉴밴드 스튜디오에서 이거 할 때 했었어? 설명 아니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이거 다른 데서 아무도 안 틀어주는데 컬투쇼는 계속 틀어요. 2008년부터 컬투쇼에서만 틀어준다고. 컬투쇼에서는 정말 이게 흥행한 곡입니다. 그럼요. 저희는 막 엄청난 노래 히트곡이에요. 히트곡. 네, 히트곡입니다. 이 노래를 근데 체인지 버전 오늘 이따가 연주해 주십니까? 나. 야, 감사합니다. 4부에서 들려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정민이 형 홍보할게요. 네, 홍보해 주세요. 네. 직접 한번 형이 하세요. 앨범 나온 거. 아, 그 스카이 최진영의 영원을 국민 버전으로 예. 발표했습니다. 아, 근데 이 노래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면서요. 원래 형님 노래였다면서요. 이제 뭐 진영 씨가 그 말씀했던 어떤 이런 영상들이 돌아다니고는 있어요. 네. 정민이 형 건데 자기가 가서 듣고 뺏어 왔다. 근데 그 당시에 뭐 진영 씨가 갖고 있는 어떤 절실함, 정말 하고 싶은 마음 같은 게 너무 컸기 때문에 제가 양보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하신 게 이제 영상으로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찰떡같이 잘 어울리셨구나. 그래. 최진영 씨가 진짜 연습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워낙 그 완성도가 높은 퀄리티가 너무 높아서 이걸 잘하면 본전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이번에 그나마 좀 본전에 가깝지 않나. 본전인지 아닌지 들어볼게요 한번. 약간 건드리기 좀 부담스러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무대로 보실게요 형님. 아, 뭘... 노래 한번 들어봐야죠. 물은 물 좀 드시고 예예. 예. 물은 드셔도 돼요. 예예. 물 마껏 드시고 예. 아, 그만 드세요. 예예. 예. 예. 얘네는 길게 하고 나는 듣고 나서 해줄라 그래. 우리 사람이 많잖아요 형 우리. 왜 얘네는 이 뭐야 형? 얘네는 이 뭡니까? 음악을 다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인데. 신인이라서 얘는 이런. 아, 자 김정민 씨의 영원입니다. 자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숨쉬고 있는 이유는 하나 걸어온 길이 너무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사랑은 늘 그래왔듯이 눈물만 남겨줘 것이 많아야 이룰 수 있는 건가 봐 이제 사는 법을 알겠어 세상이 원하는 걸 다시 내 삶을 돌려 널 만난다면 잊지 않을 거야 기다릴게 나 언제라도 저 하늘이 날 부를 때 한없이 사랑했던 추억만은 가져갈게 우리 다시 널 만난다면 유혹뿐인 이 세상에
야! 역시 역시 정민이 형이에요. 와 대박입니다. 형이 본전이 아니고 이득이에요 이거는 형이. 아 너무, 너무 잘 어울리시네. 네. 아 근데 뭐 영상과 원래 오리지널 음악이 퀄리티가 너무 넘사벽이어서 아. 네, 고민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 방송 라이브는 이번이 처음이시죠? 오늘 처음이에요. 어 진짜? 어 예. 그래서 더 영광입니다. 어, 신현아님께서 지금도 너무 즐겨 듣는 노래인데 김정민님 버전이라니요. 선글라스 너무 멋져요. 노래 얘기는 아니고 선글라스. 아, 제가 노림수가 제대로 들어맞았네요. 아 그렇죠. 선글라스. 네. 멋있으라고 썼거든요. 예. 권경남 씨 MG들이 듣고 깜놀할 듯이요. 우리 때는 김정민이 최고였다 얘들아 이렇게 하셨네요. 예. 이준우님 레자가 너무 찰떡이에요. 레자. 저기요. 이준우님, 이준우님 예. 레자 아니고 소가죽입니다. 아, 소가죽. 아 7년 만에 꺼내셨다고 합니다. 오늘 그 이제 락커들이 나오시니까 어, 일부러 꺼내 입으신 거 예, 그 분위기가 기선 제압 당하고 싶지 않은 오. 마음이랄까? 네, 그래서 꺼내 입으세요. 가죽 하면은 김정민 형님이죠. 그럼 네, 네. 예, 김정민 가죽이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어, 감이 좀 이상하긴 하네요. 4부로 넘어갑니다. 예.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라 우러러 이래 이러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우러러라 우러러 이래 이러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투쇼 열라리 컬투쇼 특선 라이브 4부의 문을 엽니다. 아, 5297번님 방청 중인데요. 김정민님 치아만 보여요. 건치미남 치아 광고 딱일 듯. 예. 네. 형님 이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 잘 닦습니다. 예, 잘 닦고 관리 좀 하려고 하는데 예. 생각보다 골질이 좀 약한 것 같아서 예. 그 가슴 좀 많이 치고 치과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가죽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가죽은 그냥 먼지 안 타게 먼지 덮어놓습니다. 예. 아. 로션도 좀 바르고 이렇게 예. 로션까지 바를 정성은 없고요. 이게 형님은 근데 데뷔 때랑 지금이랑 형님 몸무게 차이 거의 없죠? 아니 제가 본 아, 지금은 없습니다. 제가 와, 본 분 중에서 가장 안 늙는 분이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야 형은. 아, 그게 방법이 있어요. 비법이 있어요. 어, 뭐요? 이런 거 이게 어,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오늘. 제일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 뭐 청년 시절의 몸무게를 유지하고 싶다고 어. 하면은 나는 20년, 30년 뒤에 좀 어. 동안으로 남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 체중이 급격히 불어나면 안 됩니다. 그럼 일단 망한 거고요. 거기에서 한 이게 무슨 방법이죠? 형님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유지가 안 된다는 건데. 한 플러스 3kg 정도까지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아, 않을 정도로 몸 체중 유지만 해야 된다. 해주시면은 동안으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체중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관리를. 많이 먹고 많이 움직이. 아니 저는 삼식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지만 한 오후 6시 반 이후로는 간식도 먹어. 없고 아, 물 정도만 마시고 아, 저녁에는 조금 네네. 속을 비우시는 거예요. 대신 운동을 매일 합니다. 매일 운동하고 삼식 드시지만 6시 반 이후에는 안 드시는 거예요. 네네. 참 힘든 일이네요, 그죠? 짠죠. 술은 안 드세요? 술 마실 때는 안주도 굉장히 많이 먹는 편인데 그 다음 날은 이제 음식을 또 양으로 조절하고 아~ 예, 술이 깨면 조금 움직이고 더. 예, 저 관리 비결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소문 좀 내주세요. 쉽지 않은 일이었다. 1923번님께서 김수환님께서는 머릿결 관리는 어떻게 하시냐고. 머릿결 관리를 어떻게 예. 비결을 좀 누가 예, 물어보셨죠? 저는 자주 감습니다, 그냥. 어 자주 감으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아 저는 괜찮은데요. 아니, 하루에 두 번? 아니야 하루에 한 번 아니고 이틀에 한 번. 에 자주 감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닌가? 긴 머리라 그렇구나. 긴 머리라. 근데 그게 아마 그 지성 건성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저는 두 번 감아야 돼요. 아 임상훈 씨께서는 두 번을 감고. 네, 그 막 기름 떡 져가지고. 그럼요. 그래서 두 번 감고. 어 그렇습니다.
어우. 이게 그 많은 분들이 헤비메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사생활이 좀 거칠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럴 이미지. 거라고 상상하시는데 되게 단순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형들 다 머리 감고 말릴 때 이러고 말려요. 옆으로 옆으로 예, 옆으로 하나도 하나도 거칠지 않고 소중한 머릿결 예예 예. 진짜 회식 자리에서 쨍그랑 소리 하나 안 나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헤비메탈하는 예, 분들이 원래 예, 예. 무대에서만 좀 강해 보이는 거 이게 거친 사운드를 내시는 분들일수록 음악하시는 분들이 내성적인 분들이 많으세요 오히려 네, 네. 아, 그럼 같이 모여서 이렇게 연습할 때 말고는 그냥 같이 앉아 있을 때는 어때 조용합니까 누가 수다스러운 사람 있어요 아니 말을 많이 하죠 근데 뭐 그렇게 뭐 외형적인 사람들처럼 막 그렇게 아, 하는구나. 그러니까 대화는 잘 우리끼리 하는데, 있을 때는 많이 합니다. 예, 대화는 잘 하는데 이제 상상하셨던 그림이랑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술 마시고도 이제 들어갈 때 그러면 막 상상할 때는 야 조심해 들어가. 오케이 야 막 이럴 것 같은데 대리 불렀어 대리? 어 절대 음주운전하면 안 돼. 어 그럼 뭐 막 이게 뭐 조심해 들어가 이렇게 약간 좀 예, 좀 그런 느낌이죠. 아니 홍경민 씨께서 요새 가장 큰 고민이 인생이 재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아 인생에 좀 아, 재미가 없어지기 예, 예, 위해서. 예, 예. 많이 재밌습니까? 체인지 활동이? 아까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실 약간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무슨 수건 사업을 해결한 듯한 좀 아, 예, 느낌이 좀 어울려. 저 원래 한국에 리키 마틴 하고 싶어서 가수 된 거 아니거든요. 오랜만에 듣는다. 예예. 예, 근데 그래서 저한테는 약간 그런. 느낌이... 일단 그러면 제작 쪽을 맡은 우리 정영욱 씨께서는 어떠십니까? 재밌으십니까? 아 너무 재밌죠. 어떤 부분이죠? 아 저 크래시나 디아블로는 보컬들이 대부분 소리 지르는 걸 많이 하거든요. 멜로디가 별로 없는데 경민이가 들어오면서 노래 멜로디가 생기니까 되게 새로워요. 아 새롭고. 네 재밌어요. 베이스를 아주 열정적으로 치신 안경수님은 네. 밴드 지금 어떠? 마음에 드세요? 체인지? 네 마음에 들어요 합니다. 네? 말해 예? 들어야 합니까? 네. 예. 누가 좀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형님들이 저보다 뭐 오늘 입고 있는 옷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예. 네, 제가 좀 나이가 좀 어리죠 형님들보다는 네. 가장 막내십니까? 네 세대 차이에 육박할 만큼 네. 어. 원래 헤비메탈은 다 좀 약간 시커먼 종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예. 귀여운 후드티를 예. 지금 입으셨어요 그래서 뭐 형님들이 이제 같이 하자 예 이렇게 하자 예 저렇게 하자. 네,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오늘 까만 옷 입고 와라. 근데 왜 그렇게 입고 온 거예요? 까만 옷 입고 오라는 말은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자유복이었습니다 오늘은. 아, 오늘 자유복이요. 실례가 안 된다면은 막내분의 나이를 여쭤봐도 될까요? 나이를 안 세고 산 지 꽤 돼가지고 78년생입니다. 아, 막내분이. 네. 오, 막내가 78년생. 몇 살이에요? 지금 본인의 나이를 물어봤어요. 방청객. 몇 살이냐고. 만 나이로 바뀐 다음부터 이제 뭔가 되게 헷갈리기 시작해서. 아 헷갈릴 가지고. 수 있죠. 네. 네. 와, 그러자 우리 정민이 형께서 슬픈 근황이 있어요. 기러기 아빠가 되셨다면서요. 아 네. 되신다면서요 이제. 제가 살면서 결혼하면서 이제 원치 않던 어떤 인생의 그림인데 어쩔 수 없이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렇게 됐네요. 형수님하고 아이들 다 같이 어디로 이제. 지금 방학이라 잠깐 와 있는데 아... 내일 다 갑니다. 또 갑니까? 네네. 아니 아들이 셋인데 다 축구 선수예요. 너무 잘생겼어 애들이. 다 축구를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어렸을 이거 너무 잘생겼어요. 태영아 너 나왔다. 버츠쇼 출연했어 아들. 예. 큰 아들. 근데 아마 운동하시는 부모님들은 알겠지만 부모님이 이제 정민이 형님도 그렇고 어렸을 때부터. 얘네들 뒷바라지를 그래요, 운동시키려고 엄청 했어요 진짜 많이 들어가죠 예. 예. 부모님 부모들의 어떤 보살핌이 많이 필요로 하는 장르예요 그럼요 그럼요 예. 키가 엄청 클 것 같아요 지금 지금은 185 56 정도 인기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갑니다 이제 태양이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국대 되고 막 그런 막 인기가 엄청날 것 같아요 저의 바람이죠 예 될 겁니다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꿈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일단 아이들이 뭐 국대 사실 들어가는 게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힘들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자기네들이 다치지만 않고 뭐 어느 정도의 프로 선수만 돼주면은 그렇습니다. 네. 국대는 너무 큰 바람이고 예. 그래야 제가 이제 슬슬 애들 운전도 해주면서 이제 힘든 장르 좀 그만하면서 예. 저도 사실 요즘 버겁거든요. 노래 장르를 어렸을 때 우리가 선택을 좀 잘못해갖고 왜 잘못됐던 거예요? 너무 세니까. 아 세니까. 네, 이게 또 유지가 필요하니까. 아. 또 키를 낮추고 싶은 자존심은 없고 아 그럼
그만큼 몸 관리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또 예, 저녁 야식도 먹고 싶은데 그죠. 얘들아 프로 가자. 아 저희가 라이브 한 곡 더 들려주실 텐데 아 이 노래를 불러주시네요. 오늘 무한지에 네.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무한지에 또 원키로 들려드려야죠. 원키. 아 원키. 자 우선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예. 진짜 높아요. 데뷔 때부터 그 노래를 원키로 부른다는 건 많이 힘든 거잖아요, 홍경민 씨, 그죠? 아 예, 일반적으로는 이제 나이가 올라가면서 조금씩은 이제 성대도 근육이다 보니까 이제 조절 능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또 이제 관리를 하면 뭐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겠죠. 예, 예. 오늘 인투 더 파이어 원키이십니까? 저희는 뭐 다른 거면 키를 낮추지는 않습니다. 예, 아~ 오늘도 오늘 원키 특집이에요. 원키 특집. 락음악 하는 사람들의 자존심 같은 거죠. 아, 그리고 키를 낮추면 자존심도 자존심인데 들으시는 분들이 평소에 듣던 거랑 느낌이 달라져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힘이 좀 덜 실리는. 저는 진짜. 노래는 언제 하나요? 잠깐만 저희 조금만 얘기 좀 하다가 예. 예. 저도 홍경민 씨 오랜만에 만나고 그래갖고 얘기 좀 하게 이제 좀 기다리겠습니다. 예, 준비 다 되셨나요? 네네. 자 김정민 형님의 원키로 듣겠습니다. 무한지에 박수를 청해주겠습니다.
타임머신을 탄 것 같아. 아, 저는 그대로 저는 사실 좀 깜짝 놀란 게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예전에 비해서 소리가 가는 길이 조금 바뀌신 것 같은데. 어 그래요? 예. 연습을 더 하셨거나 뭔가 있죠? 그러니까 아니 그 어느 길로 가신 건지. 아니 직진인데요. 아니 소리가 가는 길이 직진인데 예전보다는 소리를 좀 쉽게 낼 수 있는 그죠? 방법을 좀 터득이 된 것 같아요. 좀 달라지셨어요. 아~ 젊을 때란다. 저기 어릴 때 하실 때랑 이론적으로 설명은 드릴 수는 없지만 뭔가 좀 편해지고. 아, 노래하는 사람끼리는 들으면 알거든요. 근데 가시는 길이 좀 달라지셔가지고. 뮤지컬 하시면서 조금 연습이 아니 약간 장르가 너무 달라서. 아~ 이제 예전에는 되게 거친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좀 네. 편안하게 이 소리를 내시는 느낌이 있어요. 저 지금 힘들게 거의 바지 지릴 만큼 힘주고 그래서 되게 습해 보였어요 바지가. 그래서 형님 지렸어야지 재밌죠. 아니 그거는 누구도 모르니까 예. 저만의 비밀이니까. 예, 근데 예. 맞아요. 경민 씨가 제대로 봤어요. 그러니까 연습을 통해서 뭔가 나도 모르게 좋아진 터득이 됐구나. 그런 것 같아요. 와, 대단해. 박진영 씨께서 보내주셨네요 직접. 네. JYP가 문자를 네. 보냈습니다. 중학교 시절 친구들은 H.O.T. 제키에 열광할 때 저 혼자 몰래 김정민 오빠 좋아했어요. 아, 여자분 여전히 멋진 음성이십니다. 몰래 좋아. 오래 노래 불러주세요. 아니 왜 난 좋아한다고 말을 못하고 뒤에 숨어서 몰래. 아 신현아님께서는 붐붐붐이 듣고 싶었는데 아쉽지만 무한지의 만세. 붐붐붐은 이제 단독 콘서트장으로 와서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됩니까? 붐붐붐 여러분 밤밤 모두 다 눈이 멀었지 돌아가려고 하네. 붐붐붐 여러분 밤밤밤 형님 한 소절입니다. 한 소절 우월해야 하나. 예. 와 이현주 씨와 콧소리 너무 좋아요. 얘들아 국대돼서 아버지 편하게 해드리죠. 신원철님 홍용 씨께서 하나 읽으시죠. 아 네 신원철님께서 휴게소에 똥 싸러 왔는데 인터파이어 언제요? 차에서 못 내리고 있어요. 아 지금 해 빨리 이 사람 똥 싸야 돼 빨리 두고 똥 싸야 되니까. 자 아, 일단 무대로. 와 이건 진짜 네,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야 이거를 밴드라이브로 듣다니. 그러니까 컬투쇼 쇼다운들한테는 인투 더 파이어는 정말 우리 패밀리들한테는 엄청난 곡인데 이거를 체인지 밴드 버전으로. 이거 지금 야. 역사적인 무대입니다 진짜. 아 나 이거 찍어놔야 돼. 네. 이거 찍어놔야 돼. 야, 네. 아 지금 갑자기 핸드폰을 두고 오셨다고. 아 찍으시려고. 우리 정민이 형 핸드폰 좀 갖다 주시겠어요? 이거 영상 찍고 싶다고. 네네네. 예예. 예. 예, 예. 자 준비되셨으면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Into the fire! 아픔을 막을 순 없잖아.
Sea to the Fire. 와우. 아 미쳤다. 미쳤네 미쳤네. 야 나 이분 문자가 진짜 딱인 것 같아. 714 탱크가 굴러가는 것 같은 버전의 Into the Fire 좋네요. 후레시맨에서 아이언맨으로 업그레이드된 느낌입니다. 야. 아 그리고 저도 이 드럼 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리는데 5902번님께서 드러머 정용욱님 너무 황홀해요. 드럼 소리가 심장을 쿵쿵쿵 울리는 것 같아요. 아 연주 너무 멋지네요. 진짜 너무 잘하십니다. 기타도 손이 안 보인다고 9218님께서. 안 힘드셔서 정용욱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너무 막 이렇게 열심히 숨을 조금 차요. 아 근데 대단하네요. 야 양세용님 경민이 형 목소리에 뭔가 색다른 맛이 느껴집니다. 형님도 뭔가 깨우치신 건가요? 너 아니 가는 길이 달라진 어 길이 바뀌었는데 여기도 길이 바뀌었습니까? 아니 그 저는 길도 길인데 이제 장르가 전혀 다른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노래는 뭐 이제 그 분위기에 맞게 또 맞춰서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자 더 파이어가 제대로 된 주인들을 만나신 것 같아요. 와 일단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here we go. 자, 이거 너무 웃긴 문자가 왔어요. 9311님 그때까지 못 일어나던 우리 아기가 인투 더 파이어를 듣더니 처음으로 혼자 섰대요. 그 사진 봐. 쓴 사진을 보냈어. 와 아기 기립송이에요. 처음으로 혼자 섰어요 이 노래가. 락 스피릿이 있네요. 얼마나 좋은 기운이면 노래가 애를 낳는 힘이죠. 락의 힘. 야 락의 힘이네 진짜. 아 그리고 충격적인 질문을 받았어요. 정민이 형님께서 제가 아직 MBC에 있는 줄 알고 그 라디오를 끝나고 일로 온 거냐고. 오늘, 오늘 방송을. 형 관심이 없진 않지만 예예 정말 형은 길이 다르네요. 1935님 아까 운전하다가 김정민 콘서트 포스터 봤어요. 예매해서 현장에서 들어야겠네요. 아 감사합니다. 전국 투어 콘서트가 지금 계획 중이시죠? 네네 1월 26일 27일 전라도 광주에서부터 이제 전국으로 방방곡곡 찾아갑니다. 또 어디 가시나요? 지금 잡혀 있는 곳은 서울 대구 부산 일단 있고요. 대도시 위주로 정말 일단 먼저 되시고. 아니요 방방곡곡 올해 찾아갑니다. 야, 그러면은 거기 가시기 전에 다음 주 금요일에 예, 예. 1월 12일 날 예, 예. 저희 그 체인지 첫 발매 쇼케이스가 있어요. 거기부터 가야 되겠네요. 예예 예. 광장에서 예. 예예. 어디서 하죠? 이게 되나요? 그럼요. CJ 예, 정확히는 말고. 예. 벌써 정확히 얘기하셨네요. 아니 그 정확한 거 아니에요 그거. 뒤에 뭐 있는데 그 광장에서 검색해 보시면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열흘밖에 안 남았으니까 오시면 뭐 아주 실력파 밴드 해리비 버튼의 게스트 무대도 보실 수 있고 좋은 기운 받아가시기 네. 바랍니다 여러분들. 12일입니다 체인지 네. 쇼케이스. 자 정민영님 우리 체인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뮤지도 고생했어요. 네 저는 다음 주 화요일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에러 에러 에러